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0%대 성장을 나타냈습니다.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보다 0.8% 성장했습니다.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0%대 성장을 기록한 후 4분기 연속 0%대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.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올해 3% 성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민간 소비는 0.6% 늘어났지만 회복세가 미약하고 설비 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.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주춤하면서 수출도 0% 성장을 기록해 성장률을 깎아내렸습니다. 반면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건설 투자가 7.5% 증가했고 저금리로 증시에 돈이 몰려 금융보험업도 3.8%